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수진 씨 화난 거 아니죠? 이수진 씨와 유희 씨는 이번 드라마로 첫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수진 씨가 상대역이라고 이제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영혼 없이 얘기한다고 저한테 하는 이수진 씨는 이번에 금수저 도련님 역할을 맡으셨어요. 남의 어려운 사정 따위는 헤아려 본 적이 없는 오만 불순함의 소유자. 아~ 정말 나랑 반대되는 성격이지. 이거 맞을 수가 없잖아 이런 거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캐릭터 분석하는 되게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 너무 힘들어. 지금도 너무 힘들어.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지금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강혜수 씨는 실제 성격하고 어떻게? 완전히 달라요. 유희 네. 씨는 그냥 밝은 사람이고 극중에서는 이건 밝은 척하는 사람이지. 그게 다른 거죠. 촬영 중에도 다정하게 딸을 챙기는 유희 씨. 역시 엄마답네요. 아나무인의 재벌 2세, 서진 씨도 아이에겐 무장해제. 두 분 드라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어서 두 분과 함께하는 OX 톡. 나는 내 옆에 있는 분이 이상형에 가깝다. 하나, 둘, 셋! 이상형이 잠깐만 어떻게 되세요? 저는 좀 저를 보호해주고 좀 다정한 사람이 좋거든요. 무조건 밝은 사람. 이서진 씨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외모적인 거는 뭐 좀 키가 막 큰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는데 유희를 보니까 성격이 너무 밝더라고요. 아. 그늘이 없고 내가 굉장히 프레시 내가 굉장히 프레시 머리를 많이 안 썼어 어릴 때 보니까. 어떤 분들 나이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오빠. 그러니까 좋은 얘기다. 프레시하다고. 사랑이 있어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거 X 해도 욕먹고. 아니야 오빠. 어? 위에 몇 까지 가능하세요? 내 나이에 위면. 이선 씨 죄송합니다. 진정해 주세요. 진정. 미안합니다 이거 진짜.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바로 한 살 어리든 뭐 열 살 어리든 이게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저도 연하는 뭐 연하 연상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두 분 되게 오픈 마인드시군요. 내 나이 대박 이 사람아. 자, 두 분 그럼 배우로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작품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아마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오작교 형제들이라는 작품으로 저는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었고 또 그걸 신인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정말 시작을 좀 해주게 한 작품이지 않을까. 작품적으로는 아마 다모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화려한 액션은 물론 특유의 무심한 말투와 눈빛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 대사 있었구나. 기억하시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 영원히 잊지 못할 명대사죠. 워낙 잘 됐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편하게 살 수 있었죠.